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대외 변수 그리고 국내 시장의 수급 부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역시 대외 매크로적인 변수와 수급 부재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시장과 아시아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난히 하락폭이 컸었던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는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수급이 없었던 탓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완성차와 2차전지, 엔터 종목을 전일 같은 경우 매도를 했고 장중에 선물 매도로 외국인이 전환을 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외국 그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만료가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점, 또한 전일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에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떤 부정적인 대외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음봉을 형성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계속해서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시장에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의 투심 역시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수급 부재로 인한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그 투자 센티, 즉 심리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수급이 유입이 되지 못하는 수급이 없는 상황, 즉 시장의 체력이 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에는 주요 수급 주체,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섹터로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 펀더멘털 개선이 눈에 띄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실적 성장, 그 펀더멘털의 가장 큰 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부분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우호적인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퓨어업체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그 SK하이닉스가 D램 매출을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AI와 서버 중심의 하이엔드 수요가 집중해 나타나면서 이런 D램 쪽에 최대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SK하이닉스는 HBM과 DDR5의 그런 그 메모리 업황 개선도 예상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조의 영업이익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최근에 트렌드인 그 AI 주도의 서버 트렌드랑 겹치면서 SK하이닉스는 더 큰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적 우위를 통한 꾸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관심 있는 종목으로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 SK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